내가 사람을 죽인 거야? 아, 구독! 딱! 아, 좋아요! 딱!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힙합 전사 진호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힙합을 정말 좋아하는 남자라서 오늘은 좀 모자를 썼어요. 사실 머리 안 감았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공포게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공포게임이냐? 바로 옛날 비디오 카메라 같은 느낌이에요. 1999년이라는 게임 제목인데 오늘 한번 이 공포게임을 해볼 건데요. 굉장히 짧고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캠을 켜고 여러분들과 한번 즐겨볼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Let's get it. 자, 이렇게 해서 1999년 게임을 한번 켜봤는데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옛날 캠코더 느낌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키도, 움직여줘. 뭐죠 이거? 맥주와 칼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생각보다? 여기 침대가 있고요. 맥주와 칼이 있고 침대가 있습니다. 밖에 한번 나가볼게요. 뭐야? 칼 있는 거 보니까 뭐 이게 살인마 집인가 지금 여기가? 너무 무서운데? 이게 뭐 눌리는 건 없는 것 같고. 깜짝이야. 무슨 소리가 나는데? 깜짝이야. 뭔 소리야? 에? 누구 있으세요? 쉣.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왜이래? 불이 꺼지려고 그래요? 나갑시다. 뭐야? 자, 여러분들! 새벽 4시 4분입니다. 경찰이 온 것 같아요? 네! 숨어야 되나? 뭐야 이거? 저 누구세요? 내가 사람을 죽인 거야? 설마? 이게 살인마의 시점인가 설마 이게? 헐. 뭐야? 누가 우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엄청 우는데 누가? 와이프 뭐 그런 거였나? 저 살인 현장에 온 것 같은데요 지금? 9시 12분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맞는 것 같은데. 헐. 헐, 완전 피투성이야. 뭐야? 헐. 뭐야? 뭐야? 다음날 새벽입니다. 뭐죠?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데? 뭐지? 뭐야? 어? 뭐야? 어, 꺼졌습니다. 아, 이게 아직 그 완전 출시된 게 아니라서 이제 끝났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신박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나 좀 소름 끼쳤어 지금. 제가 좀 깜짝 놀랐고. 이런 게임이 나온다는 게 좀 충격인데? 그러니까 옛날 캠코더를 사용해서 뭐 그런 느낌 나게 만든 게임 같은데 마지막에 그냥 게임이 꺼졌습니다. 이제 거기가 마지막 같은데 제가 어떤 시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살인마 시점인지 아니면 제가 살인을 당한 시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게임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 공포게임을 한번 제가 처음으로 진행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구리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